네, 이번에 주제는 햄버거를 할 겁니다. 햄버거지만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죠. 매콤한 맛이에요, 매콤한 맛.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그런 것도 있죠. 매콤한 맛. 어, 부부님. 아닙니다. 어? 확 매우질. 어, 부부님 너무 좋아. 아니, 부부님. 역시 햄버거가 최고지. 근데 초보님 옆에서 저거 뭐예요? 뭐야 저거? 행위 예술이야? 지금 무분이도 장난 아니거든요. 와, 무분이도 장난 아니거든요. 지금 이거 가슴 커, 짱 커. 너무 좋아. 근데 100시간이도 만만치 않아요. 잠깐만, 로켓님? 로켓님? 나 저거 어디서 봤어. 짱구에서 나왔는데? 저 얼굴 표정은? 에이야, 인생이라. 점점 기괴해지는데요. 오히려 이제 매운맛이 아니라 너무 기괴해지는데? 오히려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? 무섭다고 해야 될까? 어, 잠깐만, 고로케님? 고로케님? 왜 머리카락 초록색이죠?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세상에. 너 이거 토마토야? 토마토야 저거? 끈적해. 끈적해. 어? 고로케님 특별한 소스는 어딨나요? 아, 끔찍해. 패티가 두 장이네. 저기 응앗 하읗 패티가 두 장이라고. 근데 더블이다, 잠깐만. 더블. 잠깐만. 응앗 하읗 뭐예요 이거 글자. 그리고 어 많이요? 뻑뻑한 걸? 어 이걸로 막아주지. 이거 그림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, 부모님. 이거 아 제가 요즘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아주 상상력이 자극이 되네요. 아 잘 됐네요. 오히려 어때 컨텐츠 이거 잘 하기 잘한 것 같죠? 예, 너무 좋아요 이거. 그쵸 그쵸. 자 다음 페라소스로 털을 펴줘. 자 백시간님 이거 그린 소감이 어떠해요? 죽고 싶어. 괜찮아 진짜. 아 주인님 에그레스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. 재밌게 했는데 너무 끔찍하죠? 네 다음 밑으로 갑시다. 초범님? 아 이거를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제는 햄버거거든요.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저 초록색 캐릭터 왜 구렛나루가 갈색이죠? 이거 그 소스 무슨 거예요? 아 소스 무슨 소스죠? 패티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 예 네, 발라.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참깨빵 예순살 패티 특별한 소스 이렇게 듬뿍듬뿍 뿌려지고 양파추 양상추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은 어디 갔어요? 피클이요? 이렇게 양파까지. 자 초범님 이 컨텐츠 만든 소감이 어때요? 소감 한마디. 진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요. 아이 그거랑 이거 연관이 없잖아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구로키님 싫어. 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당하는 건데. 저 햄버거 아니잖아 애초에 생각해보면. 참깨빵 수세 패티는 어딨죠? 수세 패티 맨 안돼. 수세 패티가 맨날 썬테라 나야 설마? 참깨빵이 수세 패티 두 장. 치즈는 저기 비키니가 있네요. 네 치즈 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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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죠? 피클 저거 머리야? 아 눈이 피클. 양상추는 머리카락이고 특별한 소스는 어딨죠? 특별한 소스. 아! 눈물 양파 없나? 양파 걸어줍시다 서로의 손에. 피어싱 하는 거야 설마? 귀에다가? 서로의 손에 걸어줍시다. 서로의 손에. 자 고로케님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가요? 우효 최고 사이쿄. 자 그러면 이 컨텐츠 하니까 어떤가요? 소감 한마디. 신나요. 자 매운맛이 아닌 매콤한 맛이었어요 여러분들. 아 저거 육즙 잘 흐르겠네. 아씨 주인님 에그레스 잘 만들어주셨잖아요. 자 보너스 탄 여러분들 휴식기를 가져야겠어요. 자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괴롭히거나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푸세요 지금 이걸로. 자 저를 마음껏 괴롭히세요. 내가 이 컨텐츠 만든 내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발산을 해줘야지. 애기 골반 개넓어 기대. 잠깐만 부부님?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. 아 스트레스 풀고 풀어 백슈가니까 화면 봐야겠다. 여기가 안전. 자 이제 내가 확대를 다시 축소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? 한 60초 후에 한번 축소해보자. A few moments later. 요 이게 제일 순한 맛이에요 이게. 자 슈가니? 네. 자 저를 주제가 저였는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렇게 이렇게 그린 건가 얘기하고 싶네요. 모두가 다 저렇게 보지 않나요? 나만 괴롭혀. 그러면 이 지금 상황 어떻게
지금 상황 무슨 상황인 거죠 이거는? 누가 조카님을 조카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. 자 리본은 뭐예요 그러면? 아까 햄버거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뺐어요. 계란 소스로 털을 폈죠. 리본 뭐예요? 그냥 모두가 절대 공과님을 생각하지 않나요? 날 TS 시키려고요? 예? 네? 아님 말고. 아 아니죠. 자 다음. 자 초범님 주제가 저였는데 지금 상황이 뭐죠 이건? 때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? 때릴 때는 원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. 초범님 맞을 때 저런 소리 내요? 안티팬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런 이미지가 딱 들었어요. 이거는 여잔가요 남잔가요? 그거 말해보고 싶어요. 뭘 원해요? 뭘 원해? 남자라고 해줘. 여자요? 오케이 땡큐.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가 제일 혼돈인데 자 고로케님 여기가 제일 혼돈인데 국가 패밀리인데 하웅 동체야? 여기가 진짜 몸은 누구죠? 애기 저기 애기 나야? 애기. 오케이 아 근데 저기 오른쪽 아래 뭐예요? 여자 뭐야 저거 여캔 뭐야 나 너무 어지러지래. 고로케님은 얘기를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. 자 다음 자 무부님 네 저를 그리셨는데 저를 지금 무슨 이미지인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냥 딱 봐도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? 운동이죠? 네 그죠 근데 왜 거. 괜찮은 장난감이거든요 옆에 왜 적혀져 있죠? 아 어? 같이 어. 파트너 아닌가요 파트너? 파트너를 장난감 취급하는 거? 그거는 좀 그리고 제가 옆에 그만이라는데 계속하고 있네요 네 아 잠깐 하체는 뭐야?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러겠죠? 근데 왜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데 왜 제가 왜 알몸인 거죠? 더워서 벗었다 쳐. 그러면 이거 남캐 맞는 거죠? 남캐 맞잖아요. 아 다행이다. 와 홀리쉣.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이제 저는 머릿속에 박혀졌고요. 자 이걸로 갑자기 남캐로 하기 싫어졌어. 제 주... 어어어 녹화 끄 녹화 끄